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발을 하고 온 데이지입니다. 약간 되게 민망하네요. 카메라에 비친 제 머리가 너무 짧아서 조금 어색한데요. 아무튼 단발을 하고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던 얼굴형 마사지에 이어서 승모근 관리 마사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승모근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승모근 보톡스는 운동 능력, 즉 어깨 근육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승모근 관리를 하는 데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가 더 유용하기도 하고요. 건강에도 더 좋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승모근 관리라고 하면 대부분 미용의 목적으로 이제 좀더 매끈한 어깨 라인을 가지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승모근이 미용 목적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도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모근이 발달하면 이것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몸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목이라든지 등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 건강에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승모근 마사지 스트레칭은요. 하고 나시면 아마 일시적으로 확 효과가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역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승모근을 조금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집중 건강하고 매끄러운 승모근 관리하는 마사지 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거 튀어나와 있는데 어떻게 집어넣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 근육은 굉장히 큰 근육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등 쪽에 뒤쪽에 달려 있는 근육이고요. 뒤통수뼈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등뼈 그리고 옆으로는 어깨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당히 큰 부분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승모근은 어떨 때 자극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하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럴 때 팔을 앞으로 내밀면 어깨가 안쪽으로 굽으면서 뒤쪽에 있는 이 승모근이 확! 하고 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승모근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승모근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굽으면 승모근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역으로 승모근이 관리될 수 있도록 더 매끄러워질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컴퓨터를 꽤 오랫동안 하다 와서 지금 원래보다 조금 승모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먼저 바디크림을 몸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 바디크림이나 하셔도 되고, 뭐 마사지 젤을 하셔도 되고, 뭐 알로에 젤을 하셔도 되고, 뭐 어떤 거든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요, 조여있는 어깨 근육을 풀어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깨와 가슴 사이에 움푹 들어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평상시에 많이 뭉쳐있어요. 왜냐? 이렇게 안쪽으로 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풀어줄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깨뼈가 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뭉쳐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따라서 풀어주세요. 사실 이게 승모근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승모근을 발달하는데 관련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풀어주셔야 그 다음 승모근을 밑으로 쭉 끌어당겨서 매끄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한 20번 정도 쭉 밀어줄게요. 바디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한쪽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을 포함해서 위에서 아래로 쭉 밀어주세요. 이 부분이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깨가 많이 더 굽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프시더라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어깨가 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 팔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얼굴형 마사지 했던 것처럼 귀 아래쪽 움푹 들어간 부분부터 쭉 내려서
우리가 원래는 쇄골 들어간 부분까지 꾹 눌러주고 마사지를 마쳤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걸 뒤쪽까지 쭉 끌고 내려가 주세요. 다시 한번 귀 아래쪽에서 쭉 내려서 쇄골 한번 꾹 눌러주고요. 그걸로 쭉 끌고 뒤쪽까지. 다섯 번만 더 할게요. 마지막 동작을 하기 전에 반대쪽도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어깨와 가슴 사이에 있는 부분을 쭉 밀어서 펴주세요. 이 마사지를 하실 때 약간 손으로 잡고 꼬집는다는 느낌으로 뒤로 쭉 승모근을 잡고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이게 엄지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지가 좀 아프실 수도 있어서 손바닥으로 딱 옆을 받치고 꼬집듯이 마사지를 해주세요. 마지막 단계는 스트레칭인데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앉아서도 서서도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지금부터 같이 따라해볼까요? 보여드리기 쉽도록 옆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을 뺀 상태이고요. 두 팔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팔을 뒤로 해주신 다음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목을 꼿꼿이 세워주시고요.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어깨를 위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승모근이 더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뒤로 뻗는다든지 아니면 막 이야 이렇게 하셨다든지 그러면 아마 승모근이 더 생기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조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팔을 뒤로 한 상태에서 마치 손가락 검지가 바닥을 향하듯이 쭉 내려주세요. 자, 이때 얼굴을 이렇게 하거나 어깨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쭉. 5분 정도 제가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했는데요. 한번 힘을 쭉 풀고 자세가 얼마나 조금 반듯해졌을지 확인을 해볼게요. 하지만 이렇게 유연한 게 막 며칠씩 가진 않고요. 한 그래봤자 하루? 정도이고 또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한다던가 아니면 잠을 잘 때 자세를 조금 잘못 잔다던가 하면은 금세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매끄럽게 승모근 관리하셔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누르고 가시면 저에겐 언제나 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I'm not sure.